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입봉투 초단기 20분 복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루에 10분 수업 듣고 10분 예습해서 단어의 고수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무시하다 조롱하다 표현을 같이 볼게요. 무시하다 조롱하다, 막무시하다, 막조롱하다 해서 첫 번째 단어가 막입니다. 막 조롱하다죠. 그래서 좌는 조롱을 당했다. John was mocked예요. Mocked. John was mocked.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동사 플러스 ed죠. 비동사 플러스 ed를 저희가 학교에서는 수동태로 배웠지만 여기에 무슨 뜻이 있다? 당한다라는 뜻이 있다. 당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이 조롱하다니까 조롱을 당했다. 당했다. 과거니까 당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해를 당했다. 죽이다가 뭐예요? 죽임을 당했다. 죽인다가 킬이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John was killed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미행을 당했다. 미행하다가 follow거든요. follow 누굴 따라가는 거니까 follow니까 미행을 당했다 그러면 John was followed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John was followed 이렇게 하면 미행을 당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막 조롱하는 거죠. 야, 니가 짓게 뭘 해. 하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게 잔이야. 이게 잔이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잔 was mocked. 잔은 조롱을 당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잔은 조롱했다.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예요? 얘를 막 하는 거고 얘는 막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막 하는 거예요. 막대에서 막 하는 거고 얘는 is mocked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팀이야. 그럼 팀은 뭐지? 팀 막 존이고 존 is mocked. 한번 해볼까요? 팀 막 존. 팀 막 존. 존 is mocked. 이렇게 되면 팀 막 존. 존 is mocked. 두 번째 단어가 desp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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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아요 발음이. e-pie지. 그래서 despise. despise. e-pie가 나왔어요. e-pie. 이파이가 쫙 나온 거예요. 이파이. 이파이가 딱 나오니까 이파이가 뭐가 됐다? 초코파이를 경멸했어. 그래서 경멸하다. 이파이가 초코파이를 경멸했어. 디스파이. 디스파이. 디스파이즈. 이렇게 해요. 디스파이즈. 그래서 존은 경멸당했다. John was despised. 초코파이를 막 경멸하는 파이가 나왔어. 그 파이가 뭐야? 흥, 초코파이 니까 짓게. 그게 뭐라고? 디스파이. 디스파이가 뭐야? 초코파이를 경멸했어. 그래서 디스파이가 나와서 초코파이 경멸했어. 자, 초코파이 니까 짓게. 그래서 despise, despise, 경멸하다, 경멸하다, despise, 경멸을 당했다. John was despised. John was despised. John이 조롱을 당했다. John was 뭐죠? mocked. 경멸 당했다. John was despised. 초코파이가 경멸을 당했다. 초코파이가 경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초코파이 was despis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scorn이에요. scorn. 요게 콘이죠. 콘. 콘. 우리 뭐라 그러지? 옥수수로 만든 과자? 꽃갈? 꽃갈 뭐래요? corn이에요. corn. 그게 corn이거든요. corn. corn. 그래서 corn. scorn이에요. scorn. scorn은 쪼만하다고. 야, 이 콘만한 게. 이렇게 해서. 야, 이 콘만한 게 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 콘만한 게. 이 콘만한 것들. 이 콘만한 게 콘, 콘만한 게 꽃갈콘 하면 돼요. 꽃갈 콘만한 게 이 알갱이처럼 작은 게 까불어 할 때 멸시하답니다. 콘만한 게 까불어. 디스파이는 디스파이즈는 경멸하고. 그래서 자는 무시를 당했다. 자노스 뭐였죠? 어떻게 당해? 막 막트 되겠고요. 자는 멸시를 당했다. 자노스 디스파이즈. despise 되고 있고 세 번째 이 콜만한 게 자는 멸시를 당했다. John was scorn. scorn. 그래서 mocked, despised, scorn 했어요. 자는 멸시를 당했다. John was scorn. John was scorn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시다 무시하다가 ignore야. ign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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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ignore, ignore, ignore. ignore. ignore 선수 알죠? 옛날에 축구 선수 요즘에 뛰고 있는데 ignore, ignore. ignore를 무시하지 마. don't ignore, ignore. don't ignore, ignore. ignore를 무시하지 마. don't ignore, ignore. ignore를 무시하지 마. don't ignore, ignore. 그래서 자는 무시를 당했다. John was ignored. John was ignored. 자, 첫 번째 조롱당하다 뭐예요?
막 조롱에 막 튀었고 경멸하다 디스파이즈였죠. 디스파이가 초코파이를 경멸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그노가 있었고요. 네 번째가 이그노가 있었고 세 번째는 스콘 쪼만하다고 멸시하는 건 스콘 되겠습니다. 조롱하다가 그래서 막 조롱하다 경멸하다 디스파이즈가 있었고 세 번째 스콘 네 번째 이그노어가 있었습니다. 이그노어 그래서 스콘 그쵸 디스파이즈 scorn, despise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E죠? E. 자, 스펠링 잘못 썼네요. E. despise. 그 다음에 abuse예요. abuse. 이게 이제 A, B가 붙으면 부정적인 뜻입니다. use. 사용하다. 그래서 abuse하면 A, B plus use야. 그래서 abuse. 학대하다예요. 학대하다. 자는 학대를 당했다. John was abused예요. 자는 잔이죠, 잔. 이게 잔인데. 잔이 뭘 받았어? 학대를 당했어. 그치? 학대. 뭐 이렇게 회초리 같은 걸로 때리고 막 심하게 멍들고 이렇게 오오오오 이렇게 사는 거. 잔은 학대를 당했다. 많이 맞는 거야. 이만큼 맞는 거 학대 아니야. 많이 맞는 거 막 이렇게 많이 맞는 거. 피받아대고 이런 데 멍들고 이렇게 학대를 당했다. 잔은 학대를 당했다. 왜 날 학대? 잔은 학대를 당했다. 학대를 당했다 할 때 Janus abuse. 해볼까? Janus abuse. 자, 첫 번째 뭐였어? Mark. 두 번째 뭐야? despise. 세 번째 뭐야? scorn. 누구를 무시하지 말라고? ignore. 네 번째 뭐야? abuse. 학대하다. abuse. 다 똑같이 뭡니까? 나쁜 대우를 받았다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So, Janus abuse 되겠고요. 그 다음에 mistreat야. mistreat. mistrot 같네. mistrot. 트로트 부르는 그 여자를 함부로 대하다. 미스트리트 해도 되고. 아니 무슨 샴푸? 트리트먼트 샴푸. 알지? 트리트먼트가 뭐냐면 공손하게 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치료하다 뜻이군. 치료하다 뜻도 있고 밥사다라는 뜻도 있어. 밥사다. 밥을 사드리다. 그래서 트리트. 트리트가 잘 대하는 거야. 잘 대하는 거. 머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머리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트리트먼트가 나와서 미스가 붙어가지고 함부로 하다가 되는 거예요. 잘못 함부로 하다. 무슨 뭐라고 똑같아? 어뷰즈하고 똑같아. 이건 학대하는 거고 이건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미스트리트. 트리트를 잘못 대했다 해서 John은 혹사를 당했다. John was mistreated. 선생님 약간 발음을 한국 사람이 나오기 편하게 발음하고 있는 겁니다. John was mistreated. 그래서 트리트먼트 샴푸가 뭐야? 머리카락을 다룰 때 쓰는 거거든요. 트리트먼트, 헤어 트리트먼트라고 하죠. 트리트먼트 샴푸가 머리를 다룰 때 쓰는 거니까 미스가 붙어가지고 함부로 대하다야. 그래서 abuse, 학대하다, 미스트리트 뭐라고? 함부로 대하다. 똑같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John was mistreated. 이겠습니다. 자, 그럼 리콜 해볼까요? 자는 어떻게? 자는 무시를 당했다라는 단어를 계속해 다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야? John was 막대했죠. 막 조롱당했다. 두 번째 John was 어떻게 됐다? Despise. 경멸당했다. Despise. 세 번째 John was 쪼만하고 놀리는 거지. 콧만한 게. Scorn. 됐고요. 네 번째, 잔이 무시당했어요. 누구? 선수? 무슨 선수? Ignored. 세 번째, 잔은 학대를 당했다. 잔 was abused. 네 번째, 잔은 잘못 함부로 역임을 받았다. 잔 was mistreated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arked 있고요. despise 있고요. scorn 있고요. ignore 있고요. abuse 있고요. mistreat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어를 다 외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동사만 형광펜을 치면서 한번 외울 수 있으면 같이 외워 보겠습니다. 자, John was a small guy. John 어떻게? 쪼만했대. John was a small guy like me. Small guy, right? He was not smart. 근데 어떻게? 뭐도 안 했다? 스마트하지도 않았대. 그래서 he was mistreated. 그래서 어떻게? 학대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혹사당했대. By his friends. He was abused. 누구한테도? Abused by 그의 parents한테도. Abused. 그러니까 친구한테는 잘못 함부로 대우받고
부모한테는 학대를 받았대. His opinions was often ignored. 자주 그의 의견은 오피야, 오피. 오피, 오피나, 오피나. 어떤 의견 갖고 있어야 돼? 오피나, 큰일 났다. 오피나. 빨리 해결해. 오피니언, 오피니언이에요. 오피니언. 어제는 저희가 저번 시간에 뭐예요? 저번 시간은 어피어를 배웠죠? 어피어. 똑같아요. 오피니언도 의견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ut he is very creative. 근데 뭐야? 그건 창의적이었어. He is not despised. 경멸답지 않아. Or scorn. 쪼만하다고 놀린 받 무시당하지도 않아요. Not despised or scorn. He is not abused. 이제 더 이상 뭐야? 학대받지 않아. 왜냐하면 he has power. 그는 뭐야? 능력을 갖고 있대. Because of his creativity, he ignores. 근데 뭐야? 근데 이제 뭐야? 다른 사람을 무시한대. 그죠? 그래서 결국 뭐야? 무시당한 것처럼 무시당했다 이런 뜻이네. 무시했 뜻이겠네. 자, 한번 해보자. He was a small guy야. 그래서 he was not smart.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됐어? 친구들한테 뭘 받았을까? 친구들한테는 mistreated. 친구들한테는 mistreated 됐대. 뭐가 됐다고? 친구들한테는 he was mistreated. 함부로 얘기 받았고 부모님한테 뭐야? 학대를 받았대. He was also 당했대. Abused. Yeah, abused. 뭐 올소까지는 안 써도 된다. 자, 갑자. John was a small guy. He was not smart. 그래서 he was 뭐야? Mistreated by his friends.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he was also abused. Yeah. 그리고 그의 의견은 어떻게 됐대? 자주 ignore, 무시당했다네. Was ignore. 자, 이렇게 벼놓고 가야 돼, 항상. 자, 다시 가자. John was a small guy. He was not smart. So he was, 뭐야? He, 친구들한테는 was mistreated by his friends. 부모님한테는 he was also, what? Also 뭐? Abused. 그 다음에 his opinion 어떻게? Were often, 자주 ignored 했대. But he's very creative. 옛날엔 그래, 지금 어때? 지금은 되게 creative 해. He's not, 그래서 뭐야? 그는 경멸받지 않는데, he's not despised. 왜? He's very creative. So he's not despised or scorned. 쪼만하다고 멸시당하지 않는데. 그리고 he's not abused. 이제 뭐야? 그리고 나는 사람들한테 학대받지도 않아. 다시 가자. John was a small guy. He was not smart. He, 어떻게 됐다고? 친구들한테 함부로 대응 받았지. 그러니까 he was mistreated by his friends.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He was also abused by his parents. His opinion은 뭐야? 종종, often ignored. But he's very creative now. 그래서 그는 뭐야? 더 이상 경멸받지도 않고 무시당하지도 않아. He is not despised or 조만하다고 무시당하지 않지? Scorn.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abused 당하지 않아? He is not abused because he has power because of his creativity, right? But he 뭐야? 그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무시하다 뭐야? Ignor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봤죠. 다시 한번 갈게요. John was a small guy. He was not smart. So he 그는 뭐야?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응을 받았대. He was mistreated by his friends. 또한 부모에게는 학대를 받았어요. He was also abused by his parents. 그의 의견은 종종 무시당했지. His opinions were often ignored. But he's very smart, creative. 스마트하지 않은데 뭐야? Creative해. 그래서 그가 뭐야? 이제는 경멸당하지도 않고 쪼만하다고 놀림당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he is not despised or scorned by anyone.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에게서 뭐야? 뭐 되지도 않아? 학대받지도 않아. He is not abused because he has power because of his creativity. 그게 뭐야? 창의성 때문에. Creativity, 창의성 때문에 능력을 갖게 됐어. 근데 문제가 뭐야? 그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네. 그 뭐야? He ignores other people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2강은 멸시하다, 경멸하다 표현을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